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6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어제 기자회견, 그 다음에 뭐 나눔의 집, 이제 이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 또는 활동가 또는 그 직접 피해자 뭐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뭐 또다시 조국 사태에 이어 뭐 거의 반쪽이 나다시피 하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시민단체의 정파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똑같은 기준이 뭐냐, 그건 결국 저 어느 게 더 정의로운 그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기준이 된 듯한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그 단체들, 정당들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또다시 정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시민이 없다. 당원만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하나의 예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뭐 이중잣대 이렇게 나왔던데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5월 7일과 5월 25일 두 차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근데 5월 7일 기자회견만 해도 크게 주목은 받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문제제기 형태였는데, 어제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는 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자, 법률적인 문제는 검찰이 밝혀라,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우리는 30년간 이용당했다, 윤미향이 우리를 팔아먹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아주 또렷한 기억으로 1992년 6월 25일 처음 본인이 내가 위안부 피해자다 라고 윤미향 씨한테, 근데 윤미향 씨는 당시 정대협의 간사였더군요, 윤미향 씨한테 신고하는 장면부터, 그 이후에 그 어느 뭐 교회인가 뭐 거기에 가서 윤미향 씨가 모금 활동에 나서는데 같이 갔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느 농구하는 그 팀에서 또 윤미향 씨가 모금 활동을 했을 때 같이 간 이야기, 그리고 그때 시간이 좀 넘어서 배가 고프다 그래서 우리 모금도 했으니까 맛있는 것 좀 사달라 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 그러면서 안 사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천하의 소설가라도 꾸며낼 수 없는 얘기다. 그건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고, 더군다나 92세의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5월 7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여권 일각에서 기억의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그 기억의 문제는 말끔히 씻어졌다. 왜냐하면 보통 젊은 사람들도 어저께처럼 과거의 기억들을 더듬어서 한 시간 열을 그 혼자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92세면 말도 셉니다. 그런데 말은 좀 곳곳에서 새는 경향을 보였지만 기억만은 굉장히 또렷해 보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적 논리가 정연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마지막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들한테 그 5월 7일 기자회견 이후에 보니까 뭐 이것저것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던데 그런 것 좀 제대로 써달라 라고까지 기자들한테 주문할 정도면 그거는요 웬만한 젊은 사람들의 정신력을 능가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계속해서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 5월 24일에는 한숨도 못 잤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30년을 같이 해온 윤미향 씨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과 폭로를 하는 그 상황에서 그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그게 보통의 그 노인들 같으면 정신이 오락가락 했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데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 내용보다도 바로 그런 내가 기억력이 쇠락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 이 점에서 저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5월 12일에 이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명을 냅니다.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국내 최초의 미투 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분열을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일본의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하라. 제가 보건대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윤미향 씨를 옹호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글쎄 뭐 그냥 매우 중립적인 듯 해가면서 약간 윤미향 씨를 옹호하는 정도라고 이제 보였는데 그 이후에 5월 바로 다음 날이죠. 5월 13일 수요 집회까지만 해도 비슷한 성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5월 14일 입장문이라는 걸 냈는데 완전히 다른 입장문입니다. 지금 정대협과 정의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회계 문제에 관한 의혹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일부 회계 처리의 미숙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5월 14일이면 한참 뭐 안성쉼터 얘기도 나오고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시누락 얘기도 나오고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성금과 후원금 뭐 이런 것에 그뭐 이렇게 줄여서 기록했다 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고 윤미향 씨 개인의 뭐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파트를 그동안에 아파트와 빌라 같은 걸산 기록이 다섯 번인데 그 다섯 번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더군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금은 과연 어디서 났을까? 그게 혹시 정의연이나 정대협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그 많은 현금. 지금 회계 누락이 총 합쳐서 37억 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 현금과 혹시 연관은 없는가 하는 의문을 일반 시민은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시민단체는 안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의혹을. 그런 점에서 그 완전히 옹호에 들어갔다. 제가 이런 정도. 그러니까 5월 12일 첫 성명대로 각자의 책임을 다하자 내지는 뭐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하자는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건 결국 자, 그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또는 회계 누락으로 보이는 뭐 한두 번이어야지 뭐 그게 단순 실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으로 보이는 거에 규명을 위한 게 바로 정의로운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칠 만에 정의로운 해결은 사라지고 그냥 부풀려져 있다 의혹이 부풀려져 있는지 어떻게 알죠? 여성단체 연합이? 정의연하고 짝짝꿍하고 있나요? 규명을 해봐야 될것 아닙니까? 규명을. 근데 왜 규명 얘기는 쏙 들어가고 부풀려져 있다고 이미 조사 끝났습니까? 이런 식은, 이건 닥치고 옹호다. 이런 닥치고 옹호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연과 정대협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연합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그거는. 근데 5월 24일에 보면 나눔의 집 의혹에 대한 또 성명을 제가 썸네일에도 해놨는데 거기에 나왔습니다. 자, 나눔의 집은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당국은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막대한 후원금이 할머니들에게 쓰이지 않았다는 고발이 있으니까 일련의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자, 정대협과 정의연의 그 여러 돈이 할머니를 위해서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인용을 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나눔의 집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맞죠? 맞죠? 왜냐면 나눔의 집이 받고 있는 의혹은 6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7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중에 7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게그 내부 폭로에 의해서 그 지금 드러났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뭐 횡령 또는 유용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저 나눔의 집은 공익법인이니까, 공익법인의 이사장인 월주 스님의 건강보험료. 이게 이제 뭐700 몇십만 원쯤 되더군요. 그 부분을 이 법인 돈으로 지불을 했다가 그게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그 토해낸 갚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눔의 집 공익법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거는 현지에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또는 대표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뭐 그것도 좀 해명은 안 된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나온 의혹이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
물론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쓰지 않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의혹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정대혁과 정 의원은요, 37억 원이 해계 누락이 돼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눔의 집은 그 돈이 쌓여 있는 것이 회계상으로도 확인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도 확인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의 학예실장 등 뭐 7명이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내부의 돈이 그렇게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이사회 회의록 같은 걸 보면 사실은 2018년, 2019년 회의록에 보면 그 뭐 앞으로 유료 요양시설 뭐 이런 거를 하면 호텔식으로 지어서 유료 이 할머니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럼 유료 요양시설 같은 것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금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이 사라지지 않고 쌓여있는 나눔의 집 의혹과 지금 여기 정대혁과 정의연의 경우에는 37억 원이라는 회계 누락이 있었고요. 자,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이게 지금 현재 오리무중입니다. 쌓여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 누군가가 써버렸는지, 아니면 그 돈이 윤미향씨 딸의 미국 유학 자금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사는 그 자금으로 들어갔는지 어떻는지 그것이 없습니다. 현재 어디에 남아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회계처리 미숙이라고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돈이 어디 남아있었다면, 이거 추정입니다, 남아있었다면 정대혁과 정 의원이 봐라 이렇게 잔고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35억이 있다, 그러면 의혹의 상당 부분은 회계 누락이 37억 원인데 그동안에 한 30년 정도에 근데 30몇 억이 있어? 그러면 유용한 건 아닌 모양이네, 회계 처리가 뭔가 총체적으로 잘못된 모양이네 라고 할 텐데 정 의원 지금 그거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돈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니 바로 의혹의 출발점은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연 정대협의 의혹과 나눔의 집 의혹은 저는 차원을 달리하는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명은 차원을 달리하도록 오히려 정의연을 옹호하고 있다. 이거는 한쪽 눈을 완전히 감은 것이다. 그래서 멋진 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 어용상이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이 두 개의 차원은 우리가 많이 봐주면 의혹이 비슷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정대혁과 정의원의 의혹이 훨씬 큰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명은 나눔의 집에 대해서는 투명한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고 여성단체연합은 의혹이 부풀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성명을 냈다. 이것은 정치활동이지 시민단체의 활동이 아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여러 신문에서 보면 이 어용화된 시민단체에 대한 그 지적이 많더군요. 제가 보기엔 뭐 어용화된 건 아니고요. 완전히 민주당 편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이 여성단체연합 등 이런 일련의 시민단체들이 또 야당 편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야당 편, 야당 편이 아니라 지금의 여당 편, 민주당 편이다. 이런 건 시민단체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더 이상 그 여성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중립적인 양 포장된 이런 운동은 차라리 정당으로 한국여성정당 뭐 이런 거로 만들든가 그렇게 나서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시민운동이라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정파적인 입장을 보이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